입술이 살짝 웃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죠? 이 위에가. 그에 반면 이 사살린 네 개를 보면 일자로 쭉 떨어져요. 일자로 쭉 떨어지죠,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 두 종류는 마차이가 또 있어요. 이 베르디 대게가 조금 단맛이 없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러거든요? 다른 대게들에 비해서.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금액의 대게가 있다고 하시면은 이 베르디 대게 말고 이 서살리나 프리모리 뭐 이런 쪽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. 더 훨씬 더 단맛이 얘네들이 좋거든요. 얘네들은 단맛이 좀 떨어져요.